저번 태연님 헤어스타일링 1편에 이어 2편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영상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얼굴이 반만큼 작아 보이고 싶은 분들 또는 각진 얼굴형이 고민이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혹시 분석을 원하시는 대상이나 주제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태연님은 관자놀이가 쏙 들어간 계단형이라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관자놀이는 눈과 귀 사이의 면적을 말합니다. 관자놀이의 여부는 당신의 무드,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유나님과 비교해볼게요. 관자놀이가 있는 유나님은 김지연님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관자놀이가 없으면 보다 샤프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관자놀이가 쏙 들어가 있으면 얼굴 옆면에 굴곡이 생겨 옆광대가 부각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얼굴 외곽이 각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목구비에 따라 이미지가 강해 보일 수도 있죠. 각진 얼굴형이 부드러워 보이면서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방법은 관자놀이를 커버한 넘김머리 스타일입니다. 관자놀이를 커버한 넘김머리는 사이드뱅이나 앞머리가 아닙니다. 헤어 사이드에 볼륨을 강하게 준 넘김머리입니다. A에 비해 B가 얼굴 면적이 훨씬 좁아 보이죠? 이는 특히 영화에서 자주 연출하는 공주님 헤어스타일을 연상시킵니다. 이 헤어스타일은 볼륨을 강하게 주어 관자놀이를 커버해줍니다. 그럼 계란형 얼굴인지 마른 모형 얼굴인지 관자놀이 여부를 알 수 없겠죠. 헤어스타일은 각진 얼굴에 곡선을 만들어줍니다. 이는 부드러운 얼굴 라인을 연출해줍니다. 볼륨감이 있는 넘긴 머리는 얼굴형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동시에 얼굴이 작아 보입니다. 진심을 담아 아름다움을 제안합니다. 11월 온라인 개인 맞춤형 컨설팅이 10월 말 오픈 예정입니다. 컨설팅 신청 링크는 상세 설명과 댓글에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